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보니 정말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기대하는 얼굴 속에 약간의 피곤함이 보이지만 네. 끝까지 버티실 줄을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경, 여러분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 내시경을 했는데 저는 이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저는 이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이제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내 평생에 다시는 안 하겠다 하다가 그래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좀 잘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저는 어떤 약물에 의해서 저를 잠재운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될 타이밍이 좀 오지 않나. 그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면 내시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면 내시경을 한 다음에 이 잠이 깨는 순간, 이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한대요. 일명 헛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큰 성인인데 깨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뽀로로가 갖고 싶어요. 뽀로로가 갖고 싶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이런 막 소리를 내니까 거기에는 숨겨놓은 비밀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 수면 내시경을 하고 깨어나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대요. 가족도 없고 그냥 간호사만 있는 곳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무의식이란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이 꿈을 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사람의 정신에 관한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고 많은 가설들이 나와 있고 또그 가설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많은 영화나 소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뭐 공각기동대 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런 작품 같은 것도 사람의 어떤 무의식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러한 만화이기도 했고, 또 인셉션 같은 영화도 사람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생각을 심어놓고 나온다라는 것도 어떤 이런 사람의 꿈과 무의식 세계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예전에 봤던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한 재미있는 대사가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니오라는 주인공이 3탄에서 이제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오라클이라고 불려진 예언자를 찾아가서 어떤 상의를 하는데 오라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대한 어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오야, 너는 이미 선택을 했다. 넌 이미 결정을 내렸어. 근데 그 너가 나에게 온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가 내린 결정을 이해하려고 온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또 매트릭스 세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러한 것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2007년과 2011년대에 계속 독일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손? 잘 움직이나요? 내 뜻대로 안 움직여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손도 못 들겠군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에서. 여러분 움직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움직여라.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자동적인 것 같으면서도 나의 의지가 담기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좌우에 버튼을 주고 어떤 알파벳이 앞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보다가 내가 이제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손가락을 누를 때 내가 처음이 누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 빨라요? 누르는 순간이 빨라요? 뭐가 빨라요? 다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어 있게 여러분 내가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빠르겠어요? 누르는 행위가 빠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르기로 생각한 순간의 알파벳을 기억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본 결과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누르겠다라고 인식을 한 그 순간보다 뇌가 손가락아 움직여라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이 성립되냐면 당신은 무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은 이미 결정된 것을 그냥 뇌가 결정한 것을 당신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와우. 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가설이죠.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잠재의식, 무의식에 관한 연구가 지금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가상현실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개척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니까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The Last Frontier, 이제 마지막 남은 개척지이다 그러면서 우주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아직도 바닷속 깊이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새로운 생명체들을 발견해내고 있고 아직도 이 지구에 대한 인식이 다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영역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정신 세계 영역만큼은 정말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어쩌면 이 우주와 같은 소우주와 같이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은 아직도 인간에게 있어서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한 알과 같은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소울이라고 불려지는 혼적인 영역, 지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지정의라고 불려지는 이 인격적인 요소, 이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뭐 신경해부학이라든지 신경정보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들의 접근을 통하여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심지어 정신세계와도 훨씬 더 적은 영역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Spiritual dimension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만 존재하는 단독적인 영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바깥에 어떤 특정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무슨 영입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21세기에 무슨 귀신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없다라고 섣불리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직 인간의 지식은, 아직 인간의 정보는 사람의 정신 영역조차도 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분자 생물학을 통해서 사람의 몸의 유전자의 모든 지도를 다 해석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직 인간의 과학은 한참 모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영적 세계를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냥 분자로 구성되어진 어떤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영적 세계는요 그냥 영적 세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 가운데 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사역했던 공동체 한 리더십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귀신을 보던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신기가 있어서 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기 구석에 검은 어떤 사람의 모양체, 형체 같은 것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잤대요. 근데 이제 맨날 들어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져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넌 누구니? 넌 여기 왜 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네,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귀신이랑.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점을 치러 갔는데 그 무당이 이제 좀 제대로 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교회에 갈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냐 얘기하면서 교회를 가라고 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지식은 없을 때였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마침 근래에 들어서 그 자매가 이제 생일이라는 것이 달력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입력해 놓은 게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이 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깥에 자기 후배인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길래 한번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막 머리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눈을 깔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왜 그러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요 근래에 들어서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 세 명이, 세 마리가 자기 주변을 돌면서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기도해 주겠다. 자기 간증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간증. 이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간증 나누고 하나님 널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부터, 그전에는 오라고 하면 자꾸 도망갔는데 오라고 하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물어봤대요. 미용실 오면 이 안에도 있니? 미용실이라는 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샵 안에 들어와도 있니? 그랬더니 이 샵 안에 들어오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샵에도 여러분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여기 데려오세요. 싫으시면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라는 존재는 존재를 해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교도관에서 간수 역할, 그 교도관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의 형과 형의 가족들을 모두 다 살해하고 암매장했다가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처음 이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 딱 만났는데 이 오랜 경력에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흉악한 사람인지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자꾸 막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였냐면 얼마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사건이 벌어졌던 날도 부모님에게 가서 돈을 좀 달라. 근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 쫓겨난 거예요.
근데 막 실망해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그 귀신이 자기 앞에 막아서더니 들어가서 저의 아버지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어떻게 묻어야 되는지 이런 걸다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하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있니?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 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면 언제 때릴지 몰라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했더니 얘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제도에 따라서 사형을 받고 이제 사형을 받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에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에 들어갈 때 그 어떠한 죄목으로 벌을 받는지 읽어주는데 부탁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갔다는 간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물질 세계 속에 또 정신 세계 속에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영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이죠. 2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사람의 장애는 어디로부터 원인이 있었는가? 영적인 존재,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에 의해서 있었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그의 증상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에 그러한 귀신의 눌림을 가운데 있는 사람 자다가 가위를 눌려서 깨면은 귀신이 보인다든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어떤 영역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반드시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또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것들이 회복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동시에 오늘 이 육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외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존재들은 우리와 같이 건강합니다. 별로 아픈 곳이 없어요. 뭐 별로 문제도 없어 보여요. 오히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영역과 직업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놀랍게도 오늘 이 영적 세계 속에서 굉장히 어두운 영역 속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한번 탐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 세계는 존재하고 그 영적 세계는 나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삶에, 나라는 존재에, 나의 삶의 현실 속에 영향을 끼치겠다. 그렇다면 그 영적 세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것에 향해 갈 때 여러분 먼저 겸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가이드를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 정반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영역이 있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동의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자, 하나 이 영적 세계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적 세계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알세불 혹은 사단이라고 불려지는 귀신들의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귀신의 나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크고 작은, 뭐 강하고 약한, 더 높고 낮은 어떤 그런 가치 중립적인 차이에서 오는 영역이 아니라 의롭고 악한, 분명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그 차이를 가진 하나는 선한 나라요, 의로운 나라요, 살리는 나라라면 다른 나라는 악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라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가이드가 없이 영적 세계에 접속하는 것은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접속하고 내가 이야기를 듣는 이 영적 존재가 어떤 나라에 속하여 있는지 내가 분별할 수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교하자면 남한과 북한의 여권과 같아요. 내가 어떤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나의 삶에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능력을 초월화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 바른 영적인 존재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에게 장애를 주는 것은 그럼 어떠한 영이냐? 바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어둠에 속한 귀신의 나라의 힘이다라는 것까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이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몬이라고 불려지는 그 악한 영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져 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귀신의 나라를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적이다, 대적자다 라는 뜻이에요. 귀신들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귀신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귀신인데 그의 이름은 사단이라는 존재이다. 그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자, 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와서 이 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막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제 서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의견이 분리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고 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 힘은 다른 사단의 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힘으로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바리새파 사람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맞을까요? 헷갈리신 분 계세요? 헷갈리신 분 저에게 예배 끝나고 따로 오세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엇이 오니까 예수님이 옳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라는 이름이 갖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적이고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귀신을 쫓아내서 눈 멀고
말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평가절하, 평가절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정죄하는 수준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야. 도대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아 혹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The Son of God, David,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구원자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반대, 예수님과 반대되는 적대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러한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단은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단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같은 영적 세계라고 해서 어깨를 대등히 겨루는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조건으로서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영적 세계냐? 그렇지 않다. 이쪽 세계 역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세계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짓에 속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와서 공격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사단들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특정 영역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는가? 이들이 무언가 사단으로부터 속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일하게 정신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고 우리가 그 귀신의 말에 속게 되면요,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닌 수없이 많은 다른 잡다한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면 기억도 나지 않을 것들, 죽을 때 전혀 후회되지 않을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채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야. 우리가 만났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늘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말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야. 그것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이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는 누구나 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가 실제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온갖 불행과 저주와 아픔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속고 있는 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가장 매혹적인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너무 매혹적이야. 너무 매혹적이야.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딱 보면 너무 매혹적이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혹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이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귓속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들어가 그가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말, 차라리 모르겠다고 말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정반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리에 섰을까?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은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 가운데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이 여러분 지금 귀신 들려 눈먼 사람에게도 아니고 다른 이방인에게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거짓말이길래, 어떻게 강력한 거짓말이기에 그 사람들조차 자신들도 모른 채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까?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린다고 하면 안 맞출 거죠. 뭘까요? 오늘 그 거짓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에 혹시 이 사단의 거짓말이 혹시 들어와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겠어요? 보이세요? 사단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단 한 가지의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야만 했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증거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풀어주려고 하는,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전통에 따라서 명절에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데 예수님을 풀어줄까?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 그래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가? 대제사장들이 뭘 했다고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시기라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의 사람이 아무리 창창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성취한다고 하여도 절대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의 존재 자체가 어두운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예화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삭스를 받으려고 그들에게 대여해 준 그 비용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매질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린 너희한테 돈 줄 수 없다.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여러 번 시도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 아들이 무슨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왔어요. 그런데 14절,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뭐라고요?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무엇이 이들의 입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해야 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과거에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 처음에 이 사단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았던 거짓말과 동일한 거짓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넘쳐나는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혹시 이런 메시지 들어봤어요?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이런 이 메시지는요,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할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들이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사단의 사역이다라고 말했던 유일한 동기 하나는 무엇이냐? 정말 깊이 연구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살펴봤을 때 나온 결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기들도 모른 채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있는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것을 가로막았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우리가 무언가 수고할 때, 우리가 뭔가 땀을 흘리고 어떤 대가를 바랄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이 심플하고 아주 강력한 이 거짓말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속입니다. 그것은 어느 영역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풀려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는 일단 강하다. 여러분 사단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0년 전보다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성장하셨어요? 10년 전보다 좀 유능한 것 같으세요? 아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배우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사람에게 연륜이 있고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는 강한 존재예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강한 자의 나라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건지려고 오셨어요. 탈취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강한 자를 먼저 묶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클립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마 병 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 중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가 콜링가 브라인방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뭐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네, CGN이 아니어서 약간 망설여졌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 어떤 행위들 가운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서 나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으로 자꾸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속하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져 있는 이 나라가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원래 원하는 바실레이아라고 불려지는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왕 아래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오늘 왕으로 삼으시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영적인 사건을 인해서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면 사단의 일들이 멸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나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먼저 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의 삶에 예수님의 그 왕권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하기 쉽지 않은 거짓 가운데 여러분 속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열심히 달려가고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화평과 정직과 아름다움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아픔과 다툼과 갈등과 용서치 않음과 모든 불안함과 염려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곳에 속하여 있는 자들을 탈취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단과 귀신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오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분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초청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제 구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믿고 입으로 구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 영적 세계에 구원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앉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아버지인 것과 나의 신랑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며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단의 거짓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사단아 너의 거짓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입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영께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나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성령을 초청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자유케 하셨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세계의 그 두 가지의 세계는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세계는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우리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 영역 속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영향력을 빼앗고 잠들어 있는 채로 지내게 하려 온갖 거짓을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깨어서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담대하게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단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영역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야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또 기억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여러분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절망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사단아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모든 거짓의 영들아 모든 악하고 모든 게으르며 모든 우리를 타락하게 하며 내가 주인 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원세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않으니 모든 거짓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하루하여라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소서. 강력한 입장을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탓을 심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